안녕하십니까. 타임머신의 수집세계 타임머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바로 화폐 개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액면가를 바꿔가지고 실물 가치는 똑같지만은 액면 가치를 변경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이제 화폐 개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뭐 경제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설명을 주시고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학적인 측면보다는 저는 또 화폐 수집가로서 이 화폐 수집의 영향력은 어떻게 미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들어가기 전에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란 게 무언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은 즉 이제 액면가를 조정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0원짜리가 1원이 되게 된다거나, 그렇게 이제 그 금액 단위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폐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화폐의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실물 화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명목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물 화폐와 명목 화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실물 화폐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는, 쌀이나 목포, 그 다음에, 비단, 그 다음에 다른 곡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물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물물교환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광물, 아주 특산물이 되는 광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 이런 광물들이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역할이 됐었던 그런 실물 화폐였었고, 그 이후에가 이제 그 아주 귀금속을 기준으로 해서 금화나 은화, 그 다음에 동화가 바로 만들어져서 그게 화폐 기능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물 화폐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화폐를 말씀을 드리고, 명목 화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종의, 그러니까 그 명목적인 명분만 갖고 있는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폐라던가 수표라던가, 그 다음에 약속 어음이라던가, 또는 채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한 종이 위에 이렇게 액면이 이렇게 써져 있지만은 실질적인 실물 가치는 전혀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됐을 때 일종의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폐든 어음이든 수표든 그 다음에 채권이든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목 화폐가 결국에는 나중에 큰 사회적인 격동을 휘말리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실질적인 명목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실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화폐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상당히 양이 길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1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2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리디노미네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 1차 세계대전 때의 그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어느 화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바로 영국의 파운드화였습니다. 파운드화. 그 당시에는 대영 제국을 이렇게 식민 통치를 하게 되면서 세계 각국의 그 영국의 파운드화를 굉장히 통용시키는데 아주 유리했었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됐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은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이 황폐화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요 시점에서 제국주의 식민시대는 종식을 하고 전쟁 후에는 이제 어느 나라도 이제 국가 재정에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 우즈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여가지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을 하고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한 뒤에 각국의 환율의 환산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IMF 그 국제통화기금과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사진이 바로 1944년 그 브레턴 우즈에서 44개국 대표가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화폐개혁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화폐개혁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히스토리에 의하면은 총 5번의 화폐개혁이 있을 뻔은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1945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미 군정청이 들어서게 되죠. 이 미 군정청에서는 이 남한 지역의 화폐 개혁을 독자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A군표죠. A군표. 여러분들 이 A군표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 도록에도 이거를 잘 안 실었거든요. 좀 내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화폐 도록에는. 하지만은 이 A군표도 당시에 약 한 2년간 법정 화폐로, 예, 법화로서의 기능을 했었습니다. 남한 지역에선 통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 귀한 군표입니다. 이 A군표가. 예. 그 당시 이제 그 맥아더 장군이 이제 그 오키나와 쪽에, 그쪽에 이제 주둔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맥아더 군표라고도 하고 그렇긴 한데, 요게 A라고 여기 크게 가운데 써진 거 보이시죠? 요게 A군표는 바로 남한에서 이렇게 통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요거와 비슷하게 생긴 바로 B군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B자가 가운데 적혀 있죠. 예, 크게 이렇게 B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50전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바로 10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1원짜리. 예. 요거는 5원이 되겠네요. 5원. 그다음에 10원, 네. 그다음에 이거는 20원짜리. 네. 뭐 사실 이 B 군표 같은 경우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에서 통용이 되었던 군표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A자가 가운데 A자 크게 썼던 거는 남한에서 그 통용이 되었었죠. 보시다시피 50점과 그다음에 1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10원이 되었고요. 사실 A군표에게 굉장히 귀합니다. 왜 우리나라 화폐 도록에 이거를 실체 앓고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모든 화폐에는 발행이 어디서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통용이 되었느냐, 어디서 통용 지역이 어딘가에 따라서 그 나라 화폐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A군표가 빠져있다는 게 그렇고, 이 A군표를 통해가지고 미군정청은 화폐개혁을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지켜보고 난 뒤에 보니까 조선은행권이 상당히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바로 이제 미군정청에서는 1946년 7월에 법화 지정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는
1945년 9월부터 이거를 통용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46년 7월에는 폐기를 하게 되죠. 법화 기능으로서 없앴습니다. 하지만은 근데 46년에 5월달 그때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바로 정판사 사건이 그 계기가 되는데요. 1946년 5월달에 남로당 그 공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 정판사에 이제 근무를 했던 평판 인쇄 과장이었던 김창선 씨를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요. 이 무백원권을 예, 무단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무백원권. 이 무백원권에 그 조선 그 저기 정판사에 관련된 지폐는 여기 그 앞에 알파벳 번호와 숫자가 48A라고 되어 있는 맨 마지막 기호가 그 위폐 사건의 핵심 지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무백원권을 무단으로 해가지고 공작장을 쓰려고 했는데 미 군정청에서 검거를 했죠. 네, 검거를 하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 일당들은요. 원래 위폐가 굉장히 형량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때 한번 화폐 개혁을 한번 또 잘못했으면 할 뻔했어요. 아까 전에 그 A군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때도 화폐 개혁은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1950년에 6.25가 터지죠. 6월 25일 날 6.25가 딱 터지고 나가지고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은 이제 3일 만에 이제 북한 괴뢰군이 서울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을 해서 한국은행 본점을 점거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이 미발행 천원권, 이 미발행 천원권을 마구마구 찍어내게 되죠. 왜냐? 이제 전시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지역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마구마구 찍어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무백원권과 이 미발행 천원권을 혼용을 해가지고 마구마구 뿌려댑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이승만 정권 시절 시기였죠.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지역을 피난 대구 쪽에 이렇게 피난을 내려가 있었지만은 그 내용들을 듣고 나가지고 부랴부랴 화폐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각 인쇄국, 일본 내각 인쇄국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한복 천원권과 그다음에 광화문 백원권을 긴급하게 찍어냅니다. 긴급하게 찍어내가지고 조선은행권을 교환을 해주고 예, 더 이상 통용 못하겠군요. 이제 조선은행권은 굉장히 이제 신용을 잃게 된 거죠. 이 무백원권과 미발행 천원권이 마구마구 뿌려져가지고 기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해주는데 전쟁통 그 난리통에서도요. 그때 이제 뭐 사람들이 조선은행권도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막 상평통보를 들고 와서 바꿔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1차 화폐 개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화폐 개혁 당시에 그 모습들을 잠깐 한번 관련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는 2차 화폐개혁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화폐개혁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무렵이었죠. 1953년
2월 16일 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원 단위에서 환 단위로 단위를 명칭을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환 비율은 100대 1 비율로 화폐 개혁을 실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탄생한 것이 바로 미제권 시리즈입니다.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미제권 시리즈. 그 시리즈들이 발행이 되면서 2차 화폐 개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환 시리즈 지폐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 환 시리즈 지폐들을 간략하게 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조선은행권이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한복 천원권과 전쟁 중이었죠. 전쟁 중에 1차 화폐 개혁이 있을 때 한복 천원권과 그다음에 광화문 100원권을 발행을 하게 되고요. 1,000원, 500원짜리가 이렇게 발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발행이 되고 나서 요 뒤에 이제 2차 화폐 개혁 때는 바로 이렇게 거북선 시리즈 이렇게 지폐가 발행이 되죠. 예. 관련 자료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거북선 시리즈를 필두로 해가지고 2차 화폐개혁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3차 화폐개혁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3차 화폐개혁은 1962년 6월 10일 날, 긴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 취임은 아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가재건위원회 위원장 신분으로 해서 긴급하게 화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환을 1원으로 10대 1 비율로 바로 교환을 해주게 되죠. 그때 탄생된 것이 바로 영제권 시리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이거 보이시죠? 영제권 시리즈. 예. 500원, 100원, 그 다음에 총석정 50원, 예. 그 다음에 10원짜리 이런 것들이 다 영제권 시리즈에 속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충격이 되게 컸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그 화폐 교환을 하고 나서 자기의 어떤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어떤 자괴감 때문에 자살을 하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장감이 생생한 그때 당시 현장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생생했던 현장 사진도 보시니까 그때의 어떤 그 긴박한 상황들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차 화폐 개혁을 시도를 하려고 진행을 했었죠. 언제냐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박승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좀 유야무야 돼버렸고요. 굉장히 어떤 그 정권에 이게 저기 그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 화폐 개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거든요. 물론 뭐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손대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고 그러고 나서 2013년 2월 달에 박근혜 정권 때도 그 얘기가 좀 잠깐 나왔었습니다. 화폐 개혁에 대해서. 근데 또 정부에서 또 유야무야 또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러고 나서
올해죠. 올해 2019년 3월 25일 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감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뭐 가뜩이나 뭐 동전도 없애는 사회다. 뭐 지금 공이 너무 많이 붙었다. 또 국가 대외적으로 1달러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의 어떤 위상을 봤을 때 너무 돈 가치가 하락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등등 기타 의견 등등으로 해가지고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고, 또 만약 화폐 개혁을 한다면은 1000대1 비율로 해가지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되게 된다면은 어쩌면은 원에서 다시 환의 시대로 또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화폐 개혁이 그렇고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물 가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기타 뭐 원부자재라든가 그런 걸 막 사재기해 놓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화폐 수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뭐 신권 나오니까 좋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신권이 뭐 새로운 지폐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신권이 나온다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가뜩이나 요즘에 동전을 많이 없앤다고들 하는데, 만약에 1000대1 비율로 한다면은 1원짜리 지폐가 있으면은 동전이 필요 없겠죠.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처럼 지폐만 활용이 되는, 동전은 생산이 안 되고 지폐만 활용되는 그런 시대가 또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화폐 수집가 입장에서는 동전과 지폐 모두 수집에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데, 동전이 없어진다면은 그 명맥은 끊기고 결국에는 뭐 한쪽 반 수집을 해야 되는 뭐 반쪽짜리 수집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코 그거는 바람직한 그 수집의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우리나라의 그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의 어떤 그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아봤고요. 영상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좋고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신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나라들, 그 세계 속의 그 저기 리디노미네이션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권 군표입니다. 사실 이 A권 군표는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조명을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주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장감을 생동 있는